하지정맥류는 확실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네요. 네, 맞아요. 여성 호르몬이요, 정맥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때 또 생리 전 완경기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오는 시기에 정맥류가 발생을 한다든지 증상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 통계 정보에 따르면은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국내 환자 수는 2020년에 21만 5천 명, 2021년에는 24만 8천 명으로 최근 2년 새 아주 급증을 했는데요. 네.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전체 환자의 약 69%예요. 이게 남자의 2배 이상의 수치가 되겠죠. 네. 그래도 남성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가리지 말고 꾸준히 정맥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파라나사 하나님, 20대부터 10년 넘게 서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따라 다리에 핏줄이 선명해지고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져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혹시 이게 하지정맥류 증상인가요? 만일에 하지정맥류라면 수술만이 답인지 식이조절이나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분이 10년 넘게 서서 일하셨으면은 그동안 다리에 무리가 사실 많이 가셨을 거예요.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이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을 가진 분들이고요. 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도 하지정맥류에 취약합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에는요. 판매직 직원이라든지 뭐 호텔리어, 승무원, 뭐 헤어 디자이너, 교사나 간호사, 요리사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직종으로는 사무직 직원, 뭐 은행원, 택시 운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 혈액이 발적으로 쏠리니까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가 못하거든요. 하지정맥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판막이 망가지지 않고 순환이 안 되는 증상만 있으면은요, 정맥 순환제를 복용한다든지 뭐 운동을 하고 압박 스타킹을 신고 이런 것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미 판막이 망가져서 역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 경우에는 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판막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신의 상태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3829님은 하지정맥류는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딸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걱정돼요.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서 따님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요. 덜 무리해서 일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그게 힘들잖아요. 일단 일하실 때 중간중간에 사실 가능하면 제일 자주자주 좀 쉬어주시고 쉴 때 다리를 올려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조금 걷기도 하시면서 자세를 자주 바꿔 주시는 게 좋고요. 자세 바꿔주기. 근데 자세를 바꾸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치료용 압박 스타킹을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킹을 딱 신었을 때 다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신고 일하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